안녕하세요. 대만 주재원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딩 영상 올려봅니다. 이날은 일요일 아침에 혼자 라이딩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뭔가 뒤에서 싸늘하게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앞질러 가는 걸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렸던 제가 앞질렀던 그 사람들이었고, 제가 저기 하얀 옷 입은 약간 쭈구리처럼 있는 게 이제 접니다. 약간 다소곳하게 있는 느낌인데요. 일단 이게 지난 8월 7일 날 올린 영상인데, 이때 이제 저 사람들을 뒤에서 한참 쫓아오다가 그 마지막 그 낙타등에서 화를 확 올려가지고 앞지르고 마지막까지 한번 제가 앞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딱 앞질러서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전방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후방 카메라로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전방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저를 추월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 추월당하면 안 되겠다. 따라가서 한번 앞질러 봐야겠다라고 쫓아가고 있고, 아까 그 사진은 그런 찰나에 우연히 찍힌 사진을 또 제가 인터넷상에서 또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얻은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또 지난번처럼 한번 또그 마지막 그 낙타등에서 한번 앞질러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흡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절하면서 쫓아가고 있고요. 지금 호흡이 그 심박이 169, 170인데요. 제가 이제 170이 넘어가면 거의 역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80, 완전 최대 심박이 180, 한계 심박이 180, 181, 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심박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속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낙타등 전 약간 내리막에서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 낙타등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제 앞질러가지고 쭉 올라갔었던 건데, 이제 지금 이 사람도 딱 앞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이 사람 뒤에서 좀 쫓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힘을 잃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내리막입니다. 마지막 내리막을 이제 내려가고, 여기서 내리막이 끝나면서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이제 맨 앞에 있는 저분이 반응을 하죠. 이제 바로 쫓아가고 뒤에 있던 두 분은 떨어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두 분을 앞지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여기부터 이제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을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 앞에 있는 저 깔딱고개 있는 저게 이제 한12% 정도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저는 다 앞지르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 쪽으로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저 중앙선 밖으로 나갈 뻔해가지고 지금 오르막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던 라이딩이었습니다. 막판에 저는 파워가 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착 그냥 마지막에 딱 맞추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라이딩을 했는데, 안타깝게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냥 기존의 예전처럼 그전 낙타등에서 아예 엎질러서 그냥 쭉올걸 그랬어요. 좀 아쉬운 라이딩이었다.